200대 명산인 인천의 계양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까지 한눈에 보이는 전망 명소인데요. 395m의 낮은 산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볍게 등산하기 좋아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입니다. 와, 근데 역시 산이 너무 좋아. 새소리 나고. 우리는 그러면 오늘 어느 코스로 갈 거야? 이막공원에서 한의제로 올라가서 정상으로 향하는 단코스. 조금 힘들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와, 진짜 계양산에 왔구나. 좀 위쪽에 계단이 있던데 여기는 시작부터 계단이네. 너가 잘 봤네. 보통 이제 산 중턱 이상에 올라가서 이제 계단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여기는 계단이 정말 많아서 계단산이라고 불려. 계단산. 너무 웃겨. 진짜 계단이 경사도 가파른 것 같아. 하늘이 보여. 하늘이 뻥 뚫렸어. 우리 다 온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럼 올라가 봐. 다 왔어. 그래? 어. 나 먼저 정상 올라가 있는다. 어? 계양산성이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인 계양산성은 계양산 동쪽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도 또 예쁘다. 아까 저기랑 다른 느낌이다. 초등학교 때 웅변을 했었어. 그래서 웅변 하려면 또 발성 연습하고 해야 되잖아.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지를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계양산에 엄마랑 같이 와서 웅변 연습을 했었어. 여기서 웅변 연습을 했다고? 이연사 힘차게 여러분께 외칩니다! 외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의 기억이 가득한 계양산. 어른이 되어 친구와 함께 찾아와 새로운 추억을 쌓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행복한 기억을 남기게 될까요? 우와! 바람 엄청 불어! 동동이 꽤 가까이 보이는데? 문 앞에 저기야. 계양산은 올라가면서 보는 뷰가 끝내주지. 오, 짜자잔! 인천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계양산이 자랑하는 시티뷰입니다. 정상까지 이제 금방입니다. 으자! 힘내세요. 열 계단만 오르면 돼. 여러분, 정상에 도착했어요. 계양산의 멋진 뷰를 소개합니다. 푸릇푸릇한 자연에 인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인천 시민들의 고향.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넉넉한 쉼을 간직한 계양산인데요. 친구와 함께한 오늘 산행,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